얘기를 해보자. 너희들 정체가... 정체 같은 건 없어. 우린 그냥 비옥을... 그러나 저 녀석이 보인 건... 그렇다고 해서 저 녀석이... 우습군. 그건 이 녀석이 위험하지 않다... 잠깐, 그 녀석이 위험하지 않다는 최소한의 증거로서라도, 게다가 네가 보인 그런 의미에서 신대어방 총타로가... 신대어방 총타라고? 거기 잠깐만, 여기다냥. 무슨 일이지? 이봐라냥, 부하하니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불렀다냥. 아하. 오, 소를 이미 알고 있. 자, 본냥과 함께 여기다. 지금 뭐 잠깐이다냥. 사기 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냥. 주의사항은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한다냥. 다 읽자. 마지막으로 구매를 눌러서 멋진 소울을 만나보라냥. 소울 소환사로 만날 수 있는 소울의 종류는? 소환한 소울이 어떤 건지? 여기를 눌러보라냐? 또 여기를 눌러보면 바로 여기! 혹시 검결... 이걸 줄 테니 어서 마셔봐라냥! 공력이 늘어... 어떠냥? 이제 검결을 획득한 공력은? 야, 그리고 각 검결은 효과가 공력으로 검결... 자, 야, 어떠냥? 마지막으로 여기를 누른 검결을 켜면 공격할 때마다 공략옥이 소모되는 거 잊지 말라냥. 아, 이쪽이야. 이곳이 신대어방 총타구나. 여기서 에레다 대원, 네가 도화를 찾아서 의뢰를 받... 아, 참, 앞으로 여기저기 돌아... 아, 잠깐만. 네가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진행하면서 뭐? 여정? 우리의 여행이 바로 역 진행 중이거나 수행할 수 있는 임무들을 확인하거나. 다른 문주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우선 해주실 일은 이번 무술대회 주 4호의 수장을 만나 그들의 내장의 유공상패를 모두 구... 일단 해보자. 도하를 만났구나? 뭐부터 해야 한다? 무슨 일이냐면... 4호라면 나도 들어는 봤어. 그런데 4호가 어디 있는 줄 알고? 4호? 혹시... 잘 봤다냐? 잘된... 마침 축... 이런 지도를... 지도 좀 더 확실히 알려주겠다냥. 지도를... 모험을 통해 지역 곳곳... 이렇게 사냥터도 지도에서 볼 수 있다냥. 여기 수월 광장이 보이냐냥. 여기를 누르면 출발이다냥.
네가 찾는 사원님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지만 넌 약해 보인다냐. 그게 뭐야? 수호령을 모르냐냐? 백문이 불여일야. 방금 받은 수호령 소환소를 눌러 사용해보자냐. 두 번 눌러야 한다냐? 두 번! 어떠냐? 수호령 연교원으로 찾아... 이제 이동할까? 장비를 착용해볼까? 두 번 눌러 장착하자. 여기 여기. 아랑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다만 유공상패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소개를 먼저 해야겠군. 이쪽은 영교원의 총, 그리고 여기는 도화상전의 상전, 마지막 저쪽은 먼저 영교원 총. 영교원 소속 약초꾼? 약초꾼들은 남서쪽 준비가 되면 얘기. 준비는 된 건가? 뭐? 어지럽지 않냐고? 이 용교원 조사, 그럼! 혹시... 마땅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걱정 마. 미치... 맞다냐? 피부가 파란 사람이라면 아마 청인족인 것 같아. 어서 난파선으로 가서 바롱들을 구하자. 잠깐, 잠깐! 굉장히 수상한 두루마리야. 살려달렸냐! 어서 가자. 상황이 급박해진 것 같아. 어서 안쪽으로 가보자. 어쩌다가... 우린 이면서... 혹시... 은양양? 아, 참! 부서진 배 근처에... 그런데 방금... 걱정 마! 저 난파선 근처에 있는 반달초를 가져오자. 하초가 반달초를 지키라 했다! 되돌아가자. 자. 우리는 이 뒤 안전한 쪽에 있는 퍼롱퍼롱님은 우리 약초꾼이지만 냥냥. 퍼롱퍼롱에게 상황을 알려주자. 무슨 일이냐면요. 퍼롱 정. 아. 그나저나 근처에서 이런 조... 뭐라? 이면 이 종이는 내가 가져가겠네. 무술대회 뒷수습을... 아, 그럼... 내화단 본부에... 장비를 착용해볼까? 두 번 눌러 장착하자. 그러니까 빠르게 축제할 수 있겠어.
축지로 가보자. 아무래도 얘기해보자. 남들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잔을 부른 이유는 다름 아닌 협행표. 저기 있는 게시판 보이나? 협행표. 응? 아, 특히 저분은 자네는 딱 봐도 힘은 남아 도는데 할 일은 없어 보이는 게 협행의 안성맞춤인 인재. 알겠어요. 이봐 자네,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함께 거둘게요. 여러분이 그 무술대회 사건의 주범이 유엘이는 도둑이 든 목공의 거처를 조사하는 일을 목공이 수련을 위해 집을 비우는 목공의 거처는 반다로스. 귀중품은 내버려 두고 식량만 훔친다고? 보통 도둑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목공의 거처로 가보자. 여긴 것 같다. 이걸 봐. 집 근처. 응? 이건 마치 설마. 일단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어? 없애버려야겠어. 아무래도 탐사를 수행하면 이렇게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저기 저 녀석들은 새 총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이쪽입니다. 어? 저기? 서인족이 자진해서 인간의 집. 분명 서인족의 유엘인이 맡은 일. 화물상자 화물을 추적해주세요. 여기서 서쪽에 있는 호수가 별채로 가보자.
아니 저기 그래 기억나. 그런데 왜 이 집에서 심하연이 얘기한 여기 있다.